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30대 초반이 된 결혼 2년차 여성입니다. 다들 시댁 식구는 독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더니 정말 그런 것 같네요. 처음에는 시댁 가족들의 성격만 좋고 잘 맞으면 아무리 시댁살이를 하더라도 괜찮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저의 생각이 100번, 1000번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네요. 일단 저희 친정은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편은 아니었지만 나름 평범한 가정에서 서로에게 애정이 많은 집안이었어요. 당연히 저와 동생은 부모의 도움을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기에 공부를 포기하고 남들보다 일찍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저는 지금의 남편과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저와 남편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꽤 잘 어울린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고는 했었고 제가 생각했을 때 서로 말도 잘 통하고 가치관이 비슷해서 언젠가는 이 남자랑 결혼까지 이어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정말로 이 생각을 하고 나서 약 1년 후쯤에 프로포즈를 받았고 정말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나름 옷도 비싼 거 사서 입고 개인 소유의 차도 있는 것을 보니 집안이 어느 정도 사는 줄 알았지만 막상 결혼할 때 보니 남편의 집안도 크게 잘 사는 편은 아니었고 그저 평범한 가정 중 하나였더라고요. 혹시나 저희 친정 집안이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상태라 시댁에서 결혼을 반대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시부모님께서는 저희 집의 경제적인 상황에 대해 궁금해하기는 하셨어도 딱히 별 말씀 없이 결혼 허락을 하시더군요. 그렇게 무사히 저와 남편은 결혼을 했고 시댁에 3년 정도는 살기로 약속한 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시댁 부모님과 잘 맞춰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나름 애교도 떨면서 좋은 며느리로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었어요. 하지만 저의 생각과는 다르게 확실히 시댁은 시댁이더군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집안 수준을 맞추어서 결혼을 해야 한다고 했는지 결혼 생활을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시댁에 들어간 순간부터 저는 그저 제 이름 김초연이 아니라 이 집 며느리가 된 것이었고 호기롭게 당연히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시댁에서 산다는 것은 고된 시집살이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단순히 빨래나 설거지 그리고 밥을 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일을 하면서도 충분히 제가 감당할 수 있었고 며느리가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시댁 부모님의 경우 제가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 예단과 혼수는 최소화하여 들어왔으니 결혼 생활을 할 때에는 친정에 흘러가는 돈은 없도록 하라고 결혼 첫날에 딱 못바가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시어머니께 되물었어요. 어머니, 제가 이해가 잘 가지 않아서 그런데요. 친정에 흘러가는 돈은 없도록 하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시어머니는 저의 질문을 듣고서는 그렇게 머리가 안 되어서 미래에 태어날 아이가 걱정된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대답해 주시더군요. 에휴, 아 정말 질문을 이해하지 못한 거니?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거냐? 쉽게 이야기해서 출가 외인이라는 말은 들어봤지? 너는 이제 친정 식구도 아니고 이곳 시댁 식구니까 우리한테는 용돈이며 명품백 등을 사주는 것은 당연한 거고 친정에는 뭐 하나라도 내 아들 돈 흘러가지 않도록 하라고. 웬만하면 아 인연을 끊는 것도 좋고 어차피 별 볼 일 없는 집안 계속 들여다봐서 좋을 거 없지 않니? 시어머니는 저에게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더군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제 몸은 시댁에 들어와서 살고 있어도
저는 친정 부모님 피가 섞여 있는 자식인데 효도하라고 말씀하시지는 못할망정 어떻게 용돈 한 푼 드리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인연을 끊으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지 혼란스럽더군요. 하지만 일단 시댁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앞으로 3년을 같이 살아야 하는데 괜히 부딪혀봤자 저의 손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서 지사하다는 생각은 했지만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대답한 후 방을 나와버렸습니다. 어차피 당시에는 제가 회사를 계속 다니고 있었고 부모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미래에 농사지을 만한 땅을 사들이는 것을 목표로 살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적금도 따로 붓고 있었어서 3년간은 시부모님과 남편 몰래 용돈을 쥐어드리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특히 남편과 저는 결혼을 하기 전부터 한 명이 회사를 그만두거나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각자의 수익은 직접 관리하고 생활비 통장에 일정 금액을 넣어서 생활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기에 나머지 수익은 모두 제 것으로 부모님께 용돈을 드린다고 해서 큰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없을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는 약 세 달 정도를 결혼하기 전부터 평소에 했던 대로 부모님 앞으로 적금을 붓고 또 월급 중 일부를 용돈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또 최근에는 부모님 땅을 사들이기 위해 차곡차곡 모았던 적금도 만기가 되어서 그걸로 농사지을 땅도 사들였어요. 하지만 어느 날 남편과 시부모님이 함께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저희 부부의 생활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나 보더군요. 갑작스럽게 시어머니께서 저를 호출하시더니 갑자기 이렇게 물으셨어요. 너희 부부 생활비 통장인가 뭔가에 월급 각각 쪼개서 넣어놓고 그걸로 생활하기로 했다면서? 아이 그럼 나머지 돈은 어디에 썼는지 이야기해라. 혹시 그 시답지 않은 친정에 가져다 바치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 내가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너는 이제 친정 부모보다는 시부모를 우선시해야 하고 혹시 돈이 생겨 용돈을 드리게 된다면 그 사람은 친정 부모가 아닌 우리 시댁 식구여야 한다고 알고 있지? 어차피 이렇게 시집 온 이상 너의 친정 부모는 평생 네가 챙길 수 없고 네가 용돈 몇 푼 더 드린다고 해서 쓰러져가는 집안의 생활이 천배 나아지거나 아 그지가 벼락 맞은 부자 안 된다. 그러니까 생활비 외에 나머지 돈 어디다 썼는지 말해. 라고 하셨고 저는 옆에 앉아있는 남편 눈을 보며 SOS 신호를 보냈지만 자신도 어쩔 도리가 없다는 식으로 모른 척하더군요. 이때 처음으로 남편이 밉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솔직히 너무 억울했어요. 저는 시댁 식구들도 친정 부모랑 똑같이 가족으로 생각하고 챙겨왔는데 친정에 돈을 더 많이 드리고 있다는 것도 아니고 제 몫으로 떨어진 월급에서 조금씩 떼어서 드리겠다는 것인데도 이렇게 눈치를 봐가면서 드려야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서 제 편을 들어주는 사람 하나 없는데 제가 억울함을 이야기한다고 쉽게 벗어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결국 시부모님께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렸어요. 일부는 시부모님과 친정 용돈을 드렸고 그리고 나머지 돈은 이것저것 제 앞으로 주기적으로 들어가는 것에 사용했다고요.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한 소리 듣고 끝낼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시어머니는 노발대발 하시면서 내 이야기를 조금도 귀 기울여 듣지 않았다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더군요. 아, 예. 내가 수십 번 이야기하지 않았니? 내가 그렇게 친정에 돈 가져다 바치지 말라고 아 입이 닳도록 이야기를 했는데 너 내 말은 조금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결혼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친정에 돈을 가져다 바쳐? 너 지금 당장 친정에 전화해서 네가 드린 돈 다시 토해내라고 해라.
아무리 가난하고 무식해도 그렇지. 이제 남의 집 식구인데 어딜 딸이라고 등에 빨대 꽂아 쪽쪽 빨아먹어? 그리고 너희 부부 앞으로 생활비 통장인가 뭔가 아 그거 하지 말고 월급 들어오는 대로 다 우리한테 맡겨놓고 용돈 받아 생활해라. 이러다가 며느리 친정으로 들어가는 돈이 배로 늘어 너희도 제 친정처럼 그지되어 망가진다. 알았냐? 저희 친정보다 시댁이 훨씬 여유가 있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돈이 많은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마치 시댁 신부는 양반이고 저희 친정 부모님은 노비로 어디서 밥 빌어먹고 있는 그지에 제 등에 빨대 꽂아 생활하는 못된 신보를 가진 사람들로 생각하시는 것 같더군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시부모님보다 더 기가 막혔던 것은 남편은 이런 도가 지나친 말씀을 듣고서도 말리는 신용 하나 없이 가만히 앉아서 휴대폰이나 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남편을 노려보고 있는 와중에도 시부모님께서는 친정 부모님한테 전화 걸어 그동안 보낸 돈 다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하라면서 말씀하시더군요. 결국 포기하고 일단 친정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시부모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용돈 3개월치 죄송하지만 다시 보내주시면 안 되냐고 조심히 이야기했습니다. 전화를 받으신 엄마께서는 잠시 당황하시더니 무언가 눈치를 채신 건지 딸, 시댁에서 무슨 일이 있어? 갑자기 왜 그래? 돈을 돌려주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건지 걱정되네 라고 하셨고요. 시부모님께서는 옆에서 저의 통화를 듣고 계시다가 결국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전화를 뺏어가셔서 친정 부모님과 직접 통화를 하시더군요. 그것도 욕설부터 사돈에게 할 수 없는 말들까지 다 해가면서요. 아니 사돈, 제가 며느리에게 듣고 황당해서 직접 통화하려고 전화를 바꿨습니다. 사돈도 바깥사돈과 결혼을 해보셨으니 며느리는 이제 친정 식구가 아닌 시댁 식구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집에 돈이 없어도 그렇지 며느리에게 용돈을 받아서 생활하십니까? 벼룩의 간에 빼앗아 먹지. 딸 등에 빨대 꽂아 생활하는 것은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제가 듣기로는 예전에 친한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면서 집안이 무너져서 아직까지도 빚을 갚아야 해서 사돈과 바깥사돈 모두 정년기에도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힘드신 거면 차라리 일을 몇 개 더 하시는 한이 있더라도 결혼한 딸한테 돈을 받아 생활하시는 것은 저희 집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만약 정년 때문에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제가 주변에 여유 있는 친구들이 몇 명 있으니까 부탁해서 가정부 자리 구해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저로서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황당하네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어렵다는 사돈에게 딸이 용돈을 보내주었다는 이유로 이렇게 대놓고 속에 있는 말을 다 내뱉을 수 있는 건지 알다가도 모르겠더군요. 아무리 저희 친정아버지가 이전에 친구에게 배신을 당해 금전적으로 손해를 봤던 것은 맞지만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빚을 거의 다 갚아오셨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무시당할 일인 건지. 그리고 가정부라니요. 두 분 다 정년을 맞이하셨고 또 그 나이에 아픈 곳이 한두 곳이 아닌데 어떻게 나이 드신 분에게 남의 집 살림까지 하라는 건지. 제가 다 억울하고 전화로 좋지 않은 소리를 듣고 계시는 엄마의 기분이 어떨까라는 생각에 죄송함이 들어 눈물만 흐르더군요.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는 시댁 부모님께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연신 통화를 통해 죄송합니다 사돈을 외치셨습니다. 그렇게 전화가 마무리되었고
지켜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시부모님 앞에서 덤비고 따지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엄마께서 결혼 전부터 무슨 일이든 시부모님께 덤비게 되면 평생을 고생하게 된다면서 확실하게 이길 수 없다면 절대 그런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신신당부하셨던 일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일단 엄마의 말씀대로 억울하고 화가 많이 났지만 우선은 참다가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때 가서 하나씩 따지고 참교육을 하더라도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결국 이 상황으로 인해 저는 시부모님께 월급 통장을 드려야 했고 당분간 부모님께 용돈을 드릴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도 다행이었던 것은 시부모님은 적금에 대한 부분은 모르고 계셨고 몇 달 전에 조그마한 땅을 구매해서 이미 부모님께 넘겨드렸다는 것이 저로서는 조금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이리저리 조금씩 빼서 친정 부모님께 용돈을 챙겨드리려고 했으나 시부모님과의 일이 있어서 그런지 친정 부모님께서는 괜히 밉보이는 짓 하지 말라면서 제가 이런 상황을 만들수록 엄마 아빠가 더 힘들어지는 거라고 하시면서 결국은 안 받으시더군요. 왜 나를 낳아주신 친정 부모님께 조그마한 효도도 하지 못하게 막는 건지 저로서는 그냥 시댁 갑질로만 느껴지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얄밉고 싫었던 것은 남편이었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께는 용돈 한 푼 못 드리고 있으며 전화라도 한 번씩 들을 때면 시부모님 눈치를 보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남편은 시댁에서 살면서 자꾸만 얼마 되지 않은 생활비에서 시부모님 용돈은 꼬박꼬박 챙겨가더군요. 이뿐만이 아니라 보너스를 받으면 제 앞으로 된 보너스까지 합쳐서 용돈으로 드리거나 명품백 등 선물을 꼭 하나씩 사드렸고요. 이럴 때마다 시부모님은 항상 아유 역시 우리 아들밖에 없어. 아이고 이뻐라. 이제 손주만 한두 명 낳아놓으면 소원이 없겠네. 라고 하시면서 은근히 손주는 언제 낳을 거냐며 압박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남편이 용돈을 드릴 때마다 저에게 이런 말씀도 꼭 빼놓지 않고 하셨어요. 아우 얘, 표정 좀 풀어라. 지나가던 개들도 네 표정 보고 발라당 뒤집어지겠다. 왜, 우리만 챙겨주니 네 친정부모 생각나서 그렇게 노려보는 거냐? 아유,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아무리 그래도 네 집 식구들한테는 단 한 푼도 못 줘. 아 참, 그리고 네 부모한테 가정부 일 소개시켜줬는데 안 한다고 했더라. 뭐 자기 땅에 농사를 지을 거라고 그랬다던데 그 집 일자리 주기가 그렇게 쉬운 줄 아냐? 아 나도 나름 네 친정 사정 생각해서 구해줬는데 그때는 높아서 원. 가서 네 부모한테 쓸데없는 땅 타령 그만하고 정신 차리고 살라 해. 그지같이 살다가 땅이 갑자기 어디서 뚝 떨어졌는지는 몰라도 요즘 농사 짓는 땅이 시세가 얼마나 한다고 그렇게 막 나가는지. 에휴, 상전이 따로 없어요. 남편도 이 이야기를 듣고는 뭔가 이상했던 건지 시부모님 방을 나와서 저에게 네 친정 부모님 갑자기 없던 땅이 어디서 나왔어? 당신이 사줬어? 아니지? 요즘 당신 엄마한테 월급 통장 뺏겨서 용돈 드릴 돈도 없을 텐데 갑자기 어디서 로또라도 맞았나? 아, 뭐야 빨리 대답해줘 라고 하면서 그 조그마한 땅도 눈독을 들이더군요. 다행히 제가 시부모님께 월급 통장을 드렸기 때문인지 따로 부모님께 땅을 사드렸을 것이라고는 다들 생각도 못했습니다. 특히 시부모님께서는 저희 집안 사정이 저러니 남의 땅을 빌려서 했거나 쓸모없는 땅 싸게 사서 농사를 짓는다 하겠지 라고 하시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셨어요.
그래서인지 최소한 저와 친정 부모님은 땅에 대한 부분에서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부모님께서는 제가 구매해서 드린 땅을 가지고 작게나마 농사를 시작하셨는데요. 처음에는 두 분 다 하던 일을 하시면서 농사 지은 것들을 소일거리로 해서 인터넷을 통해 내다 팔겠다고 하셨어요. 다행히 저에게는 동생이 한 명 있었고 그렇기에 제가 따로 도와드리지 않더라도 부모님께서 인터넷을 통해 농작물을 판매하시는 것은 큰 문제가 없었죠. 부모님도 저도 크게 수익이 날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땅이 큰 편도 아니었고 무엇보다 옛날 분이라고 하더라도 농사일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예상 외로 저희 부모님께서는 농약을 치지 않고도 농작물 재배에 성공시켰고 과일 같은 것들은 잼이랑 수제청과 같은 방식으로도 함께 판매를 하셔서 그런지 조금씩 입소문이 탔다고 하더군요. 아무래도 가족들이 먹을 음식을 만드는 재료인 만큼 저희 부모님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곳처럼 농약 뿌려가며 많이 재배하려 하기보다는 누구나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유기농으로 키우셨고 그것을 동생이 크게 강조를 해서 요즘 자녀가 있는 젊은 부모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듯 보였어요. 초반에는 괜히 나서서 힘든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냥 집에서 먹을 거나 농사 지어서 먹지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막상 지금은 집에서 먹을 것도 없이 너무 잘 팔려서 판매할 것이 모자랄 정도라고 하더군요. 이것만으로도 자식 된 도리를 한 것 같아서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동생한테 소식을 들은 바로는 저희 부모님이 우연히 방송 제의가 들어오셨고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 저희 부모님을 주의 깊게 지켜보시던 중소기업의 사장님께서 저희 집에 판매하는 농작물을 주기적으로 대량 납품받았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하셨다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께서는 이미 노쇠하셨고 납품을 하실 정도로 땅이 많지는 않다고 하니까 회사 차원에서 땅을 추가로 제공하고 어려움 없이 농사가 가능하도록 인력을 붙여줄 테니 농사 기술만 제공을 해주시고 지금처럼만 농사를 지어주면 된다고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고 이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이셨다고 하더라고요. 저 또한 이 소식을 듣고 하늘로 날아갈 것만 같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제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도 꽃이 피울 수 있겠구나 싶었죠.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 저희 부모님께서 출연하신 방송이 우연히 저희 시부모님께서 평소에 즐겨보시던 프로그램이었더군요. 친정 부모님께서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어떤 이유로 농사를 시작했고 판매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말씀해달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우리 큰딸이 시집을 가기 전부터 저희 부부가 나중에 빚을 다 갚으면 농사를 지으며 살고 싶다고 이야기했더니 글쎄 그동안 땅을 사주고 싶다고 꾸준히 적금을 들어놓았더라고요. 그걸로 시집을 간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딸이 저희 부부의 이름으로 농사 지을 땅을 사주었고 어떻게 활용해야 하나 하다가 둘째의 제안으로 농사 지은 것을 인터넷으로 팔게 되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부부가 농사일을 시작했던 게 운명이 아니었나 싶네요. 시부모님께서는 이 내용을 보시고 급하게 저를 방으로 부르셨고 아이,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지 사돈이 왜 TV에 나와서 네가 저 땅을 사준 거라고 떠들고 있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저도 방송 출연 소식만 듣고 시청하기 전이라 친정 부모님께서 저렇게 말씀을 하신 줄은 몰랐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답을 하는 게 옳은 것인지 몰랐지만 그래도 이제 저희 부모님은 성공할 만큼 성공하셨고
더 이상 무시당할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저는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제가 결혼 전부터 모아놓은 돈으로 부모님께 작은 땅 하나 사드렸어요. 그리고 저 결혼하기 전에 모은 돈인데 그게 왜 어머님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 부분은 어머님께서 참견하실 부분이 아니죠. 배 아프시면 어머님도 어머님 아들한테 사달라고 하세요. 라고 하며 이야기를 했더니 그 순간 저의 태도에 시부모님의 표정이 정말 못 씹은 듯 보였어요. 특히 이전에 농사 지은 땅이 얼마나 하냐고 그렇게 무시하시더니 이렇게 저희 부모님께서 방송에 나오기까지 하니까 배가 아프셨나 보더라고요. 갑자기 남편을 방으로 부르시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누누이 친정에 돈 가져다 바치지 말라고 했는데 대단하신 우리 며느리께서 방송에 나온 땅을 친정 부모님께 사드렸다고 하더구나. 결혼 초에 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자는 결혼하게 되면 출가 외인이고 시댁이 우선이니 며느리 돈도 우리 집 재산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일단 며느리가 상의도 없이 친정 부모에게 땅을 사주었으니 지금 당장 네 와이프 데려가서 처가해드린 땅 되찾아와라.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땅 빌려 쓴 걸로 계산해서 임대료도 같이 받아와. 라며 말도 안 되는 말을 시전하시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저는 억지를 쓰고 계시는 시어머니께 이렇게 말씀해 드렸죠. 어머니, 저희 친정 부모님 이름으로 땅 사드리는데 돈 한 푼이라도 보태신 적 있으신가요? 방송 보셨으니 아시겠지만 분명히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가 결혼 전부터 모아놓은 돈으로 땅을 사드렸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엄연히 따지고 보면 출가 외인 전에 모아놓은 돈이니 시댁 돈은 아닙니다. 21세기에 며느리 돈은 시댁 돈이라고 이야기하시는 시부모님도 황당 그 자체인데 이제는 하다하다 저희 부모님이 열심히 갖고 놓은 밭에 욕심을 내시는군요. 거기다 임대료라니요. 제가 선물해드린 저 땅 친정 부모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권리로 돈 내놔라 밥 내놔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는 얌전하던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충격을 받으셨는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갑자기 결혼 초에 뺏어서 가지고 있는 제 월급 통장이 생각나셨는지 그 말을 꺼내시더군요. 처음에는 또 뭘 하시려고 저러나 싶었는데 땅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제 통장은 출가 외인 상태에서 시부모님께 맡겨놓은 것이니 땅을 주지 못하겠다면 제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꺼내서 본인도 땅을 구입하겠다는 어이없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동안 당한 것들이 너무 서러워서 끝까지 따지고 들었어요. 네, 어머니. 제 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빼서 땅을 구매하실 수 있으시다면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요즘 시대에는 쉽지 않으실 거예요. 이전처럼 도장만 있으면 은행원이 쉽게 돈 빼주는 시대는 아니거든요. 특히 아들 돈도 아니고 며느리 돈이라고 한다면 제가 위임장을 따로 작성해드려야 할 텐데 안타깝게도 저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네요. 또 어머니 그 통장 비밀번호도 모르시고 계시잖아요. 그냥 저희 부모님께서 잘 나가시니까 배가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평소에는 솔직하게 어려운 사돈에게도 막말 잘하시잖아요. 제가 봤을 때 그냥 앞으로 잘한다고 하면서 그동안의 잘못을 용서 구하시는 게 그게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어떠세요? 라고 하니까 남편이 옆에서 듣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지 당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시댁 부모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 라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하지만 저도 기죽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내가 너무한 거야? 내가 받은 그동안의 서름 그리고 우리 친정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상처 당신이 다 알기는 해?
나 이제 출가 외인 안 할 거야. 와이프가 시댁 부모님한테 당하는데 휴대폰만 하고 있던 남편이라는 사람이 뭐가 할 말이 그렇게 많다고 이렇게 당당하니? 당신이 좋다고 월급 떼어 시어머니 챙길 때 나는 힘들게 사는 우리 엄마 아빠한테 용돈 조금도 보내지 못하고 모른 척해야 했어. 또 시어머니 말끝마다 그지 같은 집안이라며 우리 집 무시했잖아. 그건 기억도 못하고 이제 와서 며느리가 사준 땅이니 다시 찾아오고 임대료를 받아와? 그러니까 나는 이 집 며느리 안 할 거라고. 이혼해! 라고 하며 제 짐을 챙기기 위해서 방을 나왔어요. 그랬더니 시부모님과 남편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제 발목을 붙잡고 사과라더군요. 아이 그래 며느라가 미안하구나. 그래 내가 그동안 말이 너무 심했지? 아 사람 인생 모른다더니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니? 아이 제발 우리 아들이랑 이혼만은 하지 말아라. 응? 내가 그동안 다 잘못했다. 아 그래 여보. 내가 그동안 당신 가족을 너무 몰랐었어. 그렇게 대단하신 분들인 거 이제 알았네. 앞으로 나 당신 가족들한테 정말 잘할게. 용돈도 많이 드리고 가끔 농사도 도와드리고. 농사일 힘든데 남자 필요하잖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붙잡힌 발을 뿌리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당신 가족? 며느리는 시댁 가족이라고 그렇게 있는 돈 없는 돈 다 뺏어가며 부려먹더니 아직까지 당신한테는 처가댁이 아니라 당신 가족이구나. 어머니, 이 사람이 이래요. 끝까지 당신 가족이라며 막 나가네요. 그런데도 이혼을 하지 말라고요? 왜요? 이제는 우리 집이 자수성가해서 훨씬 더 잘 나가니까 저희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 재산 다 당신 아들한테로 돌아갈 테니까 그런 거죠? 아니요. 제가 그 꼴은 못 보죠. 앞으로 우리 다시 길에서라도 마주치지 맙시다. 하며 집을 나와버렸어요. 그렇게 저는 이혼을 하게 되었고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남편과 시댁 부모님은 저희 부모님을 따라하려고 땅에 투자를 했다가 쫄딱 말아먹었다고 하더군요. 이 소식을 듣고 이게 바로 사이다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저는 지금 친정에서 부모님의 농사일을 도와가며 살고 있고 그 과정에서 좋은 남자를 만나게 되어 또다시 결혼을 앞두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저는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르니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아마 시댁 가족들도 이 부분을 빠르게 깨달았다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드네요. 저의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더운 날 건강 유의하시며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